아직도 있었구나, 줄이. 나도 여기 콘서트인 줄 알았어. 육님은 그랬었잖아요. 여우티아오 처음 네. 드셔보셨다고. 내 기억으로 한 7년 전에 타이난에서 그냥. 아 근데 잘 먹는 이런 거 먹으면 살이 안 찌지? 왜 안 쪄? 가끔 먹고 미그티 이런 거 외국인이나 먹는 거예요. 대만 사람들 우탕 먹고 술차 먹고 그리고 외국인한테 나이차 맛있다고 추천하고 우리만 살찌고 그래서 불투명하잖아. 아니 갑자기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나는 뭉어가 다리 떠는 줄 알았어. 지진 속보라고 어플인데 놀라지 마세요. 대만 고등학생이 만든 어플이에요. 어? 소리 들고 있어. 진짜 신기한 게 몇 초 후에 도착한다. 그게 정확해요. 소리 한번 진짜. 제가 생각해보니까 타이베이에서 그 엄청 유명한 푸황 도지앙을 아직도 안 먹어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먹으러 왔는데 오늘 저 혼자 먹는 건 아니고 저희 동생 메이메이 짱위랑 같이 먹기로 했습니다. 내 뒤로 갔던 사람도 오 달리는 거 봐. 내 뒤로 갔던 사람도 저거 줄 서려고 나를 앞질러 갔어. 자연스럽게 이 뒤로 쓰게 되네요. 가게 문도 확인 안 했는데 여기가 줄이란 걸 알겠어. 줄이 정말 길었던 거구나. 아직도 있었구나 줄이. 아 이리 오세요. 나도 여기 콘서트인 줄 알았어. 외국인이 그냥 거의 9할인데. 아니 저 이렇게 대만 분들 계시잖아요. 대만 분들은 타이베이 사람인지 아는 거 궁금한 거야. 아니 여쭤볼까요? 타이청, 타이난 이런 데서 와서 여기가 유명해서 오시는 건지 아니면 타이베이 사는데 네. 기다리는 걸 알아도 너무 맛있어서 오시는 건지. 6년 동안 대만서 아침 식사를 먹으면서 이렇게 줄이긴 아침 식사지 인생 처음이에요. 여기 한국의 방송에서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아~ 다 연예인들 반응이 엄청 대박인 거예요. 너무 맛있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렇게까지 줄을 쓸 거를 아니 아 모르고 아니, 오신 거예요? 네. 아 저는 TV로 확인하고 전철역까지 쓰고 가고 있어요. 그 전철역 그 출구 있잖아요. 그 출구 돌면 바로 서 있어요 사람들. 아 진짜? 아 그 여기 안에 있는 게 약간 푸드코트 형식으로 있어요 이게. 그래서 회전율이 좀 빠른 것 같아. 이미 다 돼 있는 거 툭툭툭 넣고 이렇게 집는 것 같더라고. 육님은 그러셨잖아요. 여우티아오 처음 네. 드셔보셨다고. 이렇게 또지앙이 찍어서 먹는 거 내 기억으로 한 7년 전에 타이난에서 그냥. 저는 여우티아오를 보통 받자마자 먹는 게 아니라 집에 가져가서 에어프라이기에 돌려먹는 거 진짜. 집에서 먹어요? 네. 뭐 찍어 먹어? 아니 에어프라이기에 돌린 다음에 간장을 찍어 먹어. 그게 진짜 맛있거든요. 여기 맛있으면 저 다음에 또 이제 한국 친구들 또 가이드 할 때 여기 와야 되거든요. 저 이번 일정 제가 혼자 온 거라서 이제 약간 한번 새로운 데 있나 또 검증해야 되거든요. 그쵸. 다음 손님을 위해서. 이제 저희는 저희를 위해서 먹는 게 아니야. 너네 좋으라고 먹은 거야. 맞아 맞아. 우리 이제 가이드니까. 맞아요. 성기가 되어버렸어 이제. 아니 이제 돈 좀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한국인이 얼마나 많이 오면 한국어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저기 있어요. 한국어를 할 수 있을까요? 我们还要一个闲饭团。哦，刚好三百。자리를지켜야되는거아니에요？한명이주문하고한명이자리잡고있어야되는사실제가상상한건이게아니었어요제가상상한건훨씬더약간로컬노포스타일아침식사를상상하고왔는데저녹음기샀어요이렇게하면재밌을거같죠왜서브가아니었어아오늘첫게시예요장비정비하고올게요어느거부터드셔보실래요잘먹겠습니다와요지하고맛있네식감이좀쫄깃하네요샤오빙에딱요티하고막꽂아놓으니까그냥바삭바삭바삭인것같아근데거기에살짝간해서짭짤한거아침에기운이없을때한입먹으면정말기운이확살아가는것같아이거먹으면은그냥열량에너지다그냥충당될것같아
이거 먹고 아침에 일 거뜬히 하긴 할 것 같아. 아 근데 쟤 먹는 이런 거 먹으면서 어떻게 살이 안 찌지? 왜 안 쪄요? 가끔 먹고 미그티 이런 거 외국인이나 먹는 거예요. 대만 사람들 우탕 먹고 술차 먹고 그리고 외국인한테 나이차 맛있다고 추천하고 우리만 살찌고 그래서 불투명하잖아. 안 보여주려고 자기 몸 맛있어. 그치 자기네들은 비밀인 거야. 그래서 나만 살쪄. 저 원래 밀크티 하루에 대만에서 딱 한 잔만 마셨거든요. 이번 여행은 하루에 두 잔씩 마셔. 그래가지고 자제가 안 돼. 낮에 한 잔, 저녁에 숙소 돌아가기 전에 다시 한 잔 테이크아웃. 그래서 이거 어제 먹다가 남은 거 다시 가져왔어. 아 근데 그 정도 먹는 거면 되게 살 안 찌는 편 아니에요? 그건 그래요. 제가 지금 먹는 것만 생각하면은 한 두 배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평소에 다행히 군것질을 안 해. 저 과자도 잘 안 먹고 다행히. 이거 두꺼운 것도 드셔보실래요? 네. 이건 약간 바삭바삭하다면 얘는 약간 빵에다가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보면은 약간 페스트리 빵 같아요. 이렇게 막 그래서 얇아서 다 바삭한 식감만 엄청 강해요. 한국에 진짜 절대 없는 맛. 그래? 뭔가 맛이 다른데? 어? 그러네? 얘는 좀 단맛도 있고 뭔가 다르냐? 얘 왜 깨박이 안 나지? 약간 파도 박혀있는데? 얘가 제가 아는 서빙 요새랑 비슷한 거. 아 그래? 아 그래서 이게 유명해서 젊은 사람들이 이거 먹으러 좀 많이 오나 보다. 전 다 좋은데? 달고 얘 고소해. 살도 편안하고 다리도 편안한 그런 여자애들이 이런 거 어떻게 하나 다 먹어? 에휴 먹다가 남자친구 주겠지. 얼굴보다 커 이거. 근데 진짜 대만 사람들 이렇게 먹는 거에 비해서 진짜 날씬한 거긴 해. 왜냐면 이런 게 대부분 탄수화물도 많잖아요. 이거 다 탄수화물이잖아. 탄탄탄. 이게 어릴 때부터 단련이 돼서 유전자가 이렇게 진화됐나? 진짜 젓가락 놔둘게요. 아 젓가락 아 제가 가줄게요. 네. 오 밝아. 오 날씨 좋아. 장마잖아요 5월이. 네, 맞아요. 저는 왜 5월에 타이베이 오는 게 처음이에요. 다 항상 타이난 남부 쪽만 5월이면 항상 그쪽에만 있어가지고 그래서 비만 엄청 올 줄 알았는데 너무 쨍쨍하고. 아 근데 생각보다 안 덥고. 날씨 요정이신 것 같아요. 하얀색 먼지. 저번 주에는 비가 많이 왔어요. 아 진짜요? 그때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막 불고 지진 겁나 나고. 근데 지진 이번에 겪으셨어요? 근데 이번에 지진이 굉장히 컸거든요 사실. 사실 약간 저는 후유증이 생긴 것 같아요. 저번에 그때 지진 크게 났을 때 그때 대만 계셨잖아요. 아 그때 진짜 무서웠어요. 아, 나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들 막 연락 와 있는 거야. 대만이냐 한국이냐 이랬는데 지진 크게 났대. 대만 그래도 한 번씩 나니까 그렇게 큰지 몰랐어. 근데 화려한 난리 났다 그래가지고. 근데 진짜 나왔다. 그니까 나 그래서 네. 그 보고 너무 제 친구 중에 화력분이 있거든요. 주방에서 어머니 그 만들고 계셨는데 프라이팬이 넘어져가지고 이름 다 없고 막 다치셔가지고 병원 가고. 그치 그게 불시에 일어나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각자의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 응. 저는 그때 북부였단 말이에요. 타오이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눈 앞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아, 진짜? 진짜 이렇게 누워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심장이 뛰잖아요. 그것 때문에 약간 지진 온 것 같고 괜히. 근데 형님 안 겪은 게 진짜 너무 다행. 진짜 유일했어요. 대만 지진 안 느껴본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도 되게 작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정도인데 그렇게 났다고 하고 사진까지 보고 하니까 갑자기 나는 한국인데도 우리 집이 너무 무서운 거야. 근데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아 맞아요. 한국은 맞아. 그 정도 나면 그냥 다문화 있잖아요. 한국도 점점 이제 시작하는 느낌이라서 큰 지진만 없다 뿐이지 지방에서부터 작은 지진은 1년에 몇 번씩. 그래서 나 이제 점점 무서운 거야. 왜냐면은 대만은 큰 지진 후에 이렇게 내진 설계 잘 돼서 이렇게 지진이 나도 1인 이후 거뜬 하잖아. 약간 좀 무서워요. 안전 제일. 아, 얼른 바로 다시 돌아오고. 목이 마르실 텐데 주유한님. 주유 이렇게 마시는 거 처음. 그럼 어떻게 마셔? 어, 보통 그냥 이렇게 마셔. 단 거는 어 달다 이거. 숟가락으로 안 마시는데 빨대 주는 거 아니에요? 응 보통 그런데 신기하네요. 어떠신가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가 왜 유명한지 알 것 같아. 진짜? 제가 먹었던 달달한 또짱 중에 사실 제 입맛에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정말요? 맛있죠? 속세에 맞다. 사실 쉔 또짱은 음료라기보다는 약간 국 같은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은 계란찜 같이 생겼어. 퍼지는 모양새가 약간 돼지케요. 또우와 같은 그런 거여가지고. 또우인가요? 댓글에 적어주세요. 쉔 또짱의 충분히 무엇인지. 인생 첫 쉔 또우와 먹어보자. 내 인생 첫입 기록으로 남겨.
일단 제 1로 드는 생각. 어, 이거 또짱 아닌데? 어, 읽었어? 읽었어? 젠 또짱이라며. 짠! 이거라며. 아니, 맛이 완전 달라. 짭짤해. 근데 네. 식감이 너무 푸딩에서 계란찜 사이인데 이게 두부라고 하니까 약간 떡화 그런 느낌 아닌가요? 응. 집마다 다른 것 같아요, 생긴 게. 윤디는 젠또우짱 파입니까? 아니면 젠또우짱 파입니까? 당신의 선택은? 아침으로 먹으라고 하면 저 이거 먹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좀 더 뭔가 따뜻하게 속 든든하고 또 속이 편한 느낌? 또 영양분도 좀 가득한 것 같고. 전 이거보다 젠또우짱. 아, 진짜? 왜냐면 이거 먹으면 배가 불러요. 그럼 땀핑 못 먹어. 이것도 못 먹어. 이거는 진짜 그냥 이것만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육님이 해주신 계란찜이 생각이 나요. 나 원룸 살 때 우리 집에서 육님이 계란찜도 진달라게 사가시던 음식 해다가 먹였지. 진짜 한국인들 여기 왜 오는지 알겠어. 여기 외국인이 왜 많은지 알겠어요. 여기가 뭔가 향신료 느낌도 덜하고 그런 거부감이 없고 예상하던 맛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메뉴를 보고 거기에서 상상보다 좀 이상으로 맛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실망을 할 수가 없는 맛이야 이게. 근데 진짜 저 이거 타이난에서 많이 먹어봤는데 달라요? 이게 너무 맛있어. 제 취향엔 이거. 아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솔직히 이런 식감의 이런 맛은 아시아인은 싫어할 수가 없어. 일식에 어디 같이 나오는 그 계란찜이 있다. 그 느낌이 좀 있어. 기다려서 먹을만 하긴 하다. 타이베이 역에서 네. 어? 주실까요? 말씀하세요. 아니 주세요. 일단 주세요. 맛있고. 왜 주세요? 계란이 되게 많이 들어가서 그냥 계란 부침 같은데? 근데 이거 간도 얘도 되게 이미 이거 필요 없는데?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덜 짜도 될 것 같아. 맛있다. 이렇게. 한국은 요티아가 없어서 주먹밥에 요티아가 들어간 것 자체가 이제 새로운 신문물이거든요. 한국 주먹밥은 이거 원래 절반인데 대만 주먹밥은 왜 이렇게 큰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거 점심까지 먹을 수 있어. 너무 맛있어요. 많이 돼 있어 밥이. 요티아 자체가 맛있으니까 그냥 이 밥에 요티아만 먹어도 맛있는 거. 맞죠? 여기 맛집 맞아. 요티아 말고도 뭐가 많이 들어갔는데요? 아 이거 원픽 고르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시켜서 먹을 것 같은 조합은? 나는 그러면 오늘 배가 별로 안 고파. 그러면 저 요거 먹겠습니다. 이것만. 근데 나 오늘 상태가 너무 좋아. 많이 먹을 수 있어. 그쵸? 하면은 주먹밥에 이렇게 달달한 또우짱 요렇게 먹겠습니다. 저는 아 오늘 상태가 진짜 너무 좋아서 그러면 이거하고. 어떤 느낌이냐면 국하고 밥 먹는 것 같아. 아 아니야 나 오늘 약간 현지인처럼 먹고 싶어. 이제 이거 한 손에 이거 들고 이거 또우짱 와이다이 하고 응. 편하게 카메라를 끄고 우리도 조금 좀 먹자 우리도 녹음기 빼고 먹자.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 저는 근데 그 시선 아니 갑자기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나는 뭉어가 다리 떠는 줄 알았어. 아니 나 맨 처음 겪은 게 격리하는데 인 거야.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거 중에 지진속보라고 어플인데 놀라지 마세요. 대만 고등학생이 만든 어플이에요. 어? 고3이 나이가 어린데 그런 기술이 있다는 것도 대단한 사실인데 사실 그런 거를 이런 데에다가 다 같이 쓸 수 있는 일을 썼다는 것 자체가 진짜 진짜 리트컴이고 진짜 신기한 게 지진 보통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 대신 이제 발원지에서 몇 초 후에 도착한다 그게 정확해요. 한번 진짜 지진수报라는 어플이에요. 몇 초 후에 도착을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알람이 딱 떠요. 30초 후 이러면 30초 후 대비하십시오. 오 대박이다. 고등학생? 나 고등학생 때 뭐 했지? 저는... 나 뭐 했지? 都可以，龙虾，龙虾，因为它写人气的是那个。 지금 몽원님 너무 중국어 잘해서 마치 대만 사람 두 명이랑 온 거 같아. 저기 내용. 인쇄. 응? 인쇄. 你刚讲的 是我的名字。인쇄는 네. 여기 가게 엄청 맛있을 것 같아 느낌이 막 와.